특별수사단이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등 해경 관서와 당시 출동했던 함정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지연 이송 의혹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제안한 아이디어가 전국 최초의 광역조례로 제정됐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관심을 모았던 홍콩 활동가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홍콩과 함께 서달라며 광주에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해지방해경청과 목포와 여수해경 등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지연 이송 의혹 등 세월호 관련 의혹들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 그리고 여수해경 등 모두 다섯 곳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단이 출범한 지 11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그때마다 현장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상황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각자 이런 상황을 세월호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하셨다고 특수단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헬기가 두 차례 내렸던 목포해경 소속 삼천구함과 고 임경빈 군을 이송했던 여수해경 소속 P-22정 등 경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수단은 특히 P-22정 등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출동 지시 명령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와 지휘의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열쇠인 만큼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련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수단은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수사를 의뢰한 세월호 내 영상 저장 장치, 즉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세월호 참사에 관여한 인물들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는 홍콩에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우리말 가사를 중국 광둥어로 개사해 보급한 홍콩의 활동가 메리 킹 씨가 5.18의 현장 광주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익숙한 멜로디의 우리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곡,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노래를 광둥어로 번역해 노랫말을 붙이고 직접 시위 현장에서 노래한 홍콩 활동가 메리 킹. 본명보다 활동명 검검으로 더 유명한 그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홍콩의 상황이 1980년 5월 광주와 닮아 있다는 그는 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검검 씨는 홍콩 시민들을 북돋아주기 위해 직접 한국어 노랫말도 익혔습니다. Labor movement touch my heart. I mean the hair raise again. And I said, wow, this is really a really really a powerful song. 또 한국 대학생들이 붙인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을 두고 중국 유학생들과 충돌이 빚어진 전남대학교도 찾았습니다. 그는 홍콩에 연대해 준 한국 학생들에게 고맙고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충돌이 빚어지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is a we call a knowledge gap or information gap that lead them to such unwanted activities. 광주 지역 시민 단체가 연 학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홍콩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모든 아동은 생존과 보호 권리를 갖는다라는 이 당연한 상식은 불과 30년 전에서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규정됐습니다. 아직도 보장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놀 권리입니다. 광주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제안한 놀 권리를 조례로 만들어서 어른들이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네 놀이터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놀이터 주인은 학원 가느라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어도 함께 놀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 극락초등학교 안 낙낙 놀이터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직접 설계해 수백 가지 놀이가 가능하고 중간 놀이 시간도 30분으로 늘어나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즐겁고 즐거운 곳 해서 낙낙. 그리고 학교 중앙 현관에 있는 놀이터이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문을 낙낙 노크하고 들어오는 느낌? 디자인을 좀 더 많이 활동적인 그런 놀이기구가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는데 현관 중앙에 있으니까 이제 나오기도 편하고 종 치면 들어가기도 편하고. 이 낙낙 놀이터를 설계한 초등학생들이 이번엔 광주시의회 아동청소년의회에 놀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도움으로 놀 권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는 놀이터의 주체가 아동인 만큼 그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속에 아동이 꼭 참여해야 한다는 걸 조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해마다 놀이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놀 권리. 입시공화국 어른들에 의해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아이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2년 전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능력 시험도 연기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서야 대피소 생활을 하는 200여 명의 이재민들에 대한 이주 지원이 결정됐는데 이재민 절반은 이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텐트마다 냉기가 감도는 대피소. 지진 이재민 200여 명이 2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텐트 곳곳이 비어 있고 일부 주민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가 이곳 이재민들이 인근 LH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96가구 중 이주를 결정한 가구는 4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에 불과한 데다 전기세 등 관리비를 따로 내야 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2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주를 했다가 다시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죽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집이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도 수리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2년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금도 계속 금이 가고 아파트가 파손이 되고 하는데 2년 후엔 어떻겠습니까? 더 망가지고 더 기울어지고 더 비가 샌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으로 가지 않고 남은 이재민들은 계속 이곳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당분간은 대피소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남은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한 대피소 생활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만성질환사업기획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만성질환사업기획평가는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체계적 사업기획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해남군이 전남 최초로 알루미늄으로 건조한 어업지도선 땅끝 희망호를 취항했습니다. 35톤급 어업지도선 땅끝 희망호는 전남도 내 운항하고 있는 19척의 어업지도선 가운데 처음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건조됐으며 불법 어업 지도 단속과 적조 예찰 등 수산 행정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직접 담당할 권역별 수행기관 세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하당 노인복지관 등이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영암군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9년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영암군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인력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후관로 개선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는 25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위원회는 기존 상생발전 과제인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35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 선정한 신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도 상생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개최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개최 이후 1년 2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시도 간 상생을 위해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자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였습니다.